지난 2006년 6월 6일 새벽 이윤희 씨는 수의학과 종강기념 술자리에 참석한 뒤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윤희 씨를 집에 바래다준 친구는 윤희 씨 자취방 입구 센서 등이 켜진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고 그 뒤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윤희 씨 컴퓨터엔 같은 날 새벽 2시 58분부터 3분간 112와 성추행을 검색했고 컴퓨터는 1시간 20여 분 뒤에 꺼졌다는 흔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윤희 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경찰은 뚜렷한 물증과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이후 18년, 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아버지는 어느새 80을 넘었고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중요한 증거인 윤희 씨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디지털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덕진서에서 임의로 이윤희 컴퓨터에 손을 댄 점, 그 외에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의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또 경찰이 윤희 씨 실종 직후 초동 수사에 실패했고 수사 기록 정보 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며 당시 수사관들과 현 전북경찰청장, 덕진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실종자 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으나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부서에서 수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는 자료는 사본의 형태로 이미 그 담당 수사관이 확보를 해서 수사 서류에 첨부가 돼 있고요. 어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유의미한 단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실종사건 수사인원을 7명으로 늘려 다시 검토하고 완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당시 수사관 증거인멸 혐의 조사에 대해선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종자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할 예정인데 우리 전북청뿐만 아니라 국수본에 한번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생사도 모른 채 눈물의 18년 세월을 보낸 이 씨의 부모는 오늘도 행여나 있을지 모를 소식을 기다리며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